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지금 수업 중이시라고 하셔서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네. 네, 그 수박과 그 일본 가라데와의 이제 연계점, 특히 오키나와테와 관련되어 가지고 수박과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지금 가라테, 필공자가 가라가 되고 손수자가 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당수라고 불렀습니다. 당나라당자를 써서 당나라당자가 가라가 되고 손수자가 대가 돼서 가라테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수와 공수는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오키나와라는 데가 중국과 가깝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려촌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 유적도 좀몇 군데가 이제 발견되기도 하기도 하고, 특히 중국의 문화가 활발히 이제 교류됐던 곳으로 이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아닌 외국으로 볼수 있는 곳이 이제 오키나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토에서 여러 번 침범을 해서 결국 오키나와는 이제 본토로부터 점령을 당했고, 그 이후로 오키나와인들이 본토로 진출하면서 이 당수, 공수가 이제 가라데가 이제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많이 이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일본에서는 그냥 그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또 오키나와에서 독창적으로 그걸 개발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일본 본토로 가서 다듬어져서 지금 현재 공수도 가라데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정설이고, 예, 보통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학자나 또 몇몇 학자들은 이 중국에서 들어간 걸로 이제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나라에서 또 태권도 학자들 같은 경우나 의류학자 같은 경우는 도복의 문화랄까요? 그 삼별초 또와 연결고리, 그리고 저기 홍길동과의 연결고리를 태권도 학자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논문으로 발표됐지만 아직 세계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공수도가 당수도 순수하게 오키나와에서만 발전된 것이 아니라 이제 카타족에는 이 형이라고 하는 거죠. 뭐 태권도로 품새로 보면 이제 공산군이라든지 또 중국의 용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무사가 오키나와에 와서 전했다 해서 공산군이라는 형이 그대로 지금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도 아닌 또 외래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또 가라데의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로 이제 유도나 검도는 일본의 국기다라고 했는데, 가라데는 외래 무술로 봤습니다. 그래서 좀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착한 역할은 유도와 검도한 사람이 착한 역할이고, 이제 가라데를 한 사람은 나쁜 역할로 나오기도 하는 그런 이제 뭐 문화적인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외래무술이라고 보다가 지금은 완벽하게 일본에서, 일본의 자랑하는, 예, 무도로 지금 이제 발전되고 있고 발전시키고 있는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몇년 전에 이제 무예지능법이 이제 되었지만은 실제로 뭐 진행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무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정신을 강조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우리가 얘기하면 구, 도, 광역시 이런 지역마다 무도관이 있습니다. 그 무도관에서 가라데, 검도, 뭐 아이키도, 또 주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무술이 활성화 또 발전시키고 있고, 그 지역의 대회라든지 또는 클럽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지속적인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 경험하는 곳이라든지 체험하는 곳을 계속 만들어서 일본의 무도를 강조하고 있는, 그리고 이런 곳이 결국 이제 문화와 무도와 그리고 이저 외화벌이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제 뭐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박과의 관계성. 교수님, 네네. 수박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오키나와 대라고 했습니다. 오키나와 손수자를 대라고 하는데요. 오키나와에서 전해진 수다.
라고 해서 수자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수박이라는 것은 수박, 바퀴, 뭐 수박퀴 이렇게 또 전해져 왔는데요. 손수자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전해졌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손수자가 오키나와에서도 손수자를 썼고, 그래서 이 연관성과 이제 용어적인 연관성도 조금 이제 유추해 볼수 있고요. 그리고 문화로 봤을 때 우리가 물의 흐름이라든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오키나와 간에 우리가 교류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물론 중국과의 영향도 있었겠지만은 우리의 또 가야 또 삼국시대부터 또 고려 또 이런 시대적 흐름을 오면서 또 가면 거기에 이제 고려천이 있다고 이제 저도 이제 저 이제 문헌상으로 보고 사진으로 봤는데 뭐 고려 귀하도 나오고 있고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 문화가 진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박과 그 오키나와 수화의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꼭 전했다 이런 것보다는 서로 상호적인 보완 관계가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아니면 일반적인 영향만 줬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그 수업 중에 이렇게 시간 내어주셔서 의견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토론을 해주신 부산여자대학교의 정일원 교수님, 그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다음에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저희 오늘 함경남도 향토 문화 계승을 위한 문화재 발굴 고증 웨비나 중입니다. 전통무예 수박을 중심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오전에 이제 세 분의 전문가분들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박의 함경남도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좀 다각적 고찰에서 대구대학교 연구교수를 역임하신 이제 제갈덕주 박사님 언어학 전공의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요. 제갈덕주 박사님께 수박의 무형 문화재 지정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갑자기 급하게 좀 어제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준비를 다른 일정이 미리 잡아놓은 상황이라 일단은 제가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참여를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이동 중에 또 연락을 받아야 되겠어요. 이렇게밖에 인사를 못 드리게 된점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송 회장님과 우선 인연이 맺게 된 방식이 제가 국립국어원에 우리나라의 한국어를 전공하는 국립국어원에 이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던 시절에 우리 송 회장님으로부터 수박이라고 하는 용어의 전통성과 당위성에 관한 의뢰를 받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회장님께서 무술의 계보와 전통성을 가지고 저에게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전통 무예의 계보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운동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전통 무예 중에서 그 전통성이 확실하게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것은 택견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때도 용어에 대한 것은 했었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무예를 지금 전통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 다만 그 무예에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전문위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용어에 대한 전통성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전통성 문제를 다루려면 용어의 전통성 문제, 그 다음에 기술의 전통성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특견이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수박을 전통 계승하고 있는 무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승 문제를 제가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계보가 있는 무술인지를 확인시켜 달라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3대에 걸쳐서 우리 송 회장님께서 가전비학으로, 그러니까 집안의 전승이 되는 무술로서 수박의 기술 원형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주 상당한 부분의 자료를 제게 보여주셨는데, 제가 일전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한국 내에 전승되고 있는 수박 원형을 보유하고 있던 몇 개의 단체를 만난 적이 있고, 이를 비교 검토한 결과, 지금까지 조사된 수박 보유 단체 중에 가장 원형에 가깝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기술 전공으로 하시는 분들의 연구가 더 되어야겠으나, 제가 열람해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 송 회장님의 가계에, 그러니까 집안의
전승이 되는 가전비약으로서의 이 기술이 원형에 가장 가깝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통성 문제인데 왜 중요하냐면 현재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사례는 무술계에서 태권밖에 없습니다. 왜 태권밖에 없냐면 그 계보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다른 데는 지금 자료를 같이 발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정비 중입니다. 근데 태권은 우리 이모 선생님과 신한승 선생님을 거쳐서 지금의 정경화 선생이 이렇게까지 그 계보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보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전승 계보가 인정이 되어 전통 무예로 인정이 되었는데요. 다만 이때는 집안에서 전승이 된 것이 아니고 제자에게 전승이 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단체들은 대부분이 제자들에게 전승이 되는 과정에서 기술이 일부 달라진 것이 확인됩니다. 그러니까는 똑같은 수박, 수벽, 뭐, 그리고 박수, 뭐 이런 것들, 씨박, 이런 것 등등의 용어로 여러 분류로 지금 현재 전승이 되고 있는데 모여보면은 모양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슴관계에 의한 전승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집안에 전승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집안에 전승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원형이 제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가 아버지로부터 전승이 됐는데 그 스승님으로부터 계보를 이은 것 같은데 이분이 북한에서 넘어 그 읍대에서 전승될 때 가계에서 북한 지역에 활동을 하다가 내려오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북한에 지금 이와 유사한 그 무술의 원형이 남아있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북한이에요. 그래서 이북에 지금 북한, 이북 오도위원회에 남아있는 그 자료와 이 한국에 지금 집안을 통해서 전승되는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서 우선은 전통성이 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쓰고 있는 용어인 수박에, 그러면 문제는 가계에 전승되고 있는 이 무술이 전통의 자료에 나오는 수박, 우리나라에는 수박이라는 단어와 택견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지금 용어가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무예를 지칭하는 지칭 용어죠. 그런데 이것도 역사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연구자의 이르기를 일반화는 수박과 택견은 같은 무술을 이르는 다른 이름 명칭이다. 1번 아닙니다. 두 번째 안은 수박과 택견은 서로 다른 기술이다. 택견은 발을 기술을 이야기하고 수박은 손기술을 이야기한다. 이게 2번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 섞여있기 때문에 때로는 합쳐서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가 지금 우리 송 회장님이 주장하셨던 건데 그 내용이 타당한가.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불러왔던 이 기술의 이름을 우리 우때부터 수박이라고 불러왔는데 그것이 그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전통 무예에 관련된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용어가 맞느냐를 확인해달라고 하는 의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바빠서 바로 확인을 시켜드릴 수는 없지만 이분이 그 고민을 하면서 자기 집안에 전승되는 기술의 명칭이 전통성 있는 명칭인지 그리고 수박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민족의 무술 를 지칭하는 범위에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를 지칭하는 것인지를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상당히 우리 문헌에 나와 있는 수박을 지칭하는 것이 이분 가계에 전승되는 무술을 지칭하는 용어가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연구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반드시 지정하여야만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택견의 준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반드시 보존을 해야 하는데 각 무예단체들이 지금 그 기술의 계보와 그 다음에 용어의 계보 문제를 명확히 논증치 못해서 아주 중요한 그 국가무형문화재 이런 그 문화재적 유산들을 제대로 지금 보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마침 북한에서 내려오신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정교하게 부모님의 계보에 그때는 기술이 달라질 수도 없고 하는 무술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이 거의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 한 대만 아버지하고 스승 사이에 한 대인데 똑같이 했고 팔질 장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체육관 열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아버지는 배운 대로밖에 안 했겠죠. 가르쳐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식에게 전승했고 그래서 기술의 모양이 유지가 되었는데 다른 기술보다 훨씬
원령에 가깝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북한에 지금 남아있는 어떤 군대에서 주는 군무라든가 또는 이북을 넘어서 북간도로 넘어갔었던 분들 중에서 수박을 전승받았다고 하는 분들의 기술과도 계보가 일부 확인이 됩니다. 제가 봐도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술 검증을 조금 더 받아야겠죠. 이런 것이 만약에 확인된다면 이거는 태평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게 중국과 그리고 북한 그리고 남한에 지금 전승되고 있는 아주 유력한 전통 무예가 됩니다. 태평과 더불어서 천년 이상의 용어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명한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가 이를 확인하고 보유할 뿐 아니라 보존하여야만 한다고 저는 용어학자로서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 책에 나오는 것하고 내가 알고 있던 그거하고 일치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이분들이 가게에 전송되고 있는 그 기술이 기존 고전 문화를 한 대략 한 800년에서 1000년 정도 됐는데요. 책에 나오는 문에 나오는 수박 또는 수박희라고 부르는 그 용어를 지칭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무예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모임이 있을 때 그 용어의 전통성 문제 그리고 기술의 계보와 전통 문제를 잘 해서 그 중국과 그리고 북한 그리고 남한 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이 무술이 반드시 보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제가 의뢰를 받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느끼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존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와 비슷한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앞서서는 제가 직전에 무슨 자료를 검토한 적도 있었냐면 저는 이런 내용들만 주로 다루는 일을 하는데 안동에 안동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동 삼배를 만드는 것이 한 3년 전 중에 국가 주요 무형문화재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무형문화재 지정받기 직전에 그것을 전승하고 있는 분들의 일상생활을 체록하고 그 용어를 정리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주가 무형문화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용어 같은 자료들이 정비가 안 되니까 전통성 입증이 되지 않아서 그 중요한 천년 이상 진행이 되었던 3대 길산문화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당대에 맥이 끊기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가 나오고 얼마 있지 않아 1년 안에 국가 무형문화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그 기술은 보존이 됐는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용어 문제는 본인들이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학자들이 그것을 기술 부분만 체록을 하고 용어와 전통성 문제를 주장을 연구를 해주지 않으니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말을 들어보니 좀 이상하다. 용어가 좀 이상하다. 왜 현대용어가 갑자기 차입이 된다든가 우리 엄마는 이렇게 불렀는데 나는 내가 편해서 이렇게 불렀어. 그럼 듣는 순간 전통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 진짜 국가급 천년 이상 유지가 되어있는 그런 기술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가 보존해는 무형문화재가 맞고 그 중에서 국가 주요 무형문화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보존되지 못한 사례가 많았는데 제가 그것을 한번 겪어보고 생각할 때 이 지금 송덕기 오늘 발표하신 송 회장님이 그 말씀하시는 기술은 원형에 가까운 것이 재미 없고 만약 고증이 된다면 유네스코에 등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제가 재활덕주 교수님 그 말씀 감사합니다. 그 수박의 그 전통성에 있어서 그 기술의 전통성만 저희는 늘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용어의 전통성 부분이 좀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이에 기반해서 이제 수박 그 원형을 지금 그러니까 가족의 전승이 되는 무술로서 집안에서 전승된 무술로서 유일하게 수박이 보존되고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재갈덕주 교수님. 이북하고 그다음에 이북하고 중국에 남아 있는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기술 체계상 가장 근접하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북한과 중국에 분포하고 있는 기술들을 비교 분석했을 때 지금 남한에 남아 있는 기술 중에서는 이분이 네네.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원령에 가장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우리 이북 위원회 오도 위원회에서 그 함께 북한과 함께 또는 중국과 함께 이런 문화재를 국가 무형 문화재로 공동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 한국의 여러 단체들 수박을,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단체 중에서 이제 한국에서 대한수박협회의 기술성이 가장 검증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한 필요성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의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한 부분에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까? 잠깐만요. 한 번만 저는 네네. 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책견과 수박이라는 용어가 1000년 이상 보존이 되어 가장 오래된 용어입니다. 무술 용어로서. 제 입장은 역사성을 따지면 가장 오래된 게 수박과 책견인데, 그 수박이라는 기술이 오래됐는지는 확인이 어렵지만, 용어가 가장 오래된 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그 말이 맞냐는 얘기를 했다는 거라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라는 말이 용어상 택견과 수박이 역사 문헌에 가장 오래된 거라, 1000년 이상 된 용어라는 겁니다. 가장 오래된 기술 용어입니다. 근데 거기에 부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용어가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용어가 가장 오래된 용어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기술이 아니고요. 용어상 가장 오래됐는데 그 용어에 부합하는 기술을 찾아서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서 골라라는 얘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회복지법인 단우의 이사장직을 맡고 계시는 정창률 이사장님께서 이제 토론자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정창률 이사장님 저희 말씀, 얘기 잘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정창률 이사장님께서는 그 수박에 이제 지금 오늘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발굴 보증 웨비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오전에 이제 세 분의 주제 발표를 들었는데요. 저희 네. 정상 사장님께는 이 수박이 가지는 어떤 함의를 조금 사회적 관점에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 사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발굴로서의 의미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발굴에 대한 의미는 앞서서 전문가분들이 다 이야기해 주시고, 특히 우리 제갈덕주 박사님께서 충분히 잘 이야기해 주시고, 앞부분은 제가 좀 참여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 앞전에 이제 송준호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선대부터 해서 이렇게 보증해 오신 부분 자체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뭐 정치적 관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행정적인 절차가 안 돼서 문제가 있는 걸로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송준호 교수님께서 승계자분께서 또저 자료라든지 책을 제가 이제 보면서 조금 이런 문화재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했는지 조금 보증으로 그리고 또 저하고 이제 또 이렇게 남겨놔야 될 부분은 이제, 조금 우리가 보면 중국하고 좀 이렇게 비교한다는 말이 안 맞겠지만, 뭐, 태극권이라든지 이런 뭐 이제 문화에 대한 부분을, 각자 우리가 뭐, 태권도라든지 이런 이제 수련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등을 사회복지 차원으로 본다면, 노인교실이라든지 노인대학, 그리고 노인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맞춰서, 움직일 수 있도록 조금 뭔가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뭐 노인대학에 대한 이제 우리가 보통은 요즘에 이제 뭐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휴대폰 교육 뭐 이런 교육들이 많지만 이제 운동도 되고 좀 정신 수양도 좀 되고 민족무예에 대한 이해도도 우리가 아무래도 좀 저희보다는 조금 윗대의 어르신들이 좀 이런 거에 대한 인식률이 좀 높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전파하는 게좀 맞지 않나. 그냥 이거는 개인적인 소견으로 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사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특히 이제 노인 그 대학을 중심으로 이제 노인단체나 노인복지 차원에서 좀 협업하여서 그 생활체육 운동이라던가 다양한 운동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우리 그 생활체육에서 민족무예와 관련된 체육 프로그램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은 맞습니다. 네. 그리고 민족 그 체육 활동에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관심의 증가가 사실은 필요로 한데 아무래도 이제 좀 고령층에 계신 분들께서는 좀더 관심을 가져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 좋습니다.
네. 다른 네. 추가적인 또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 없고요. 제가 준비를 좀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이제 복지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송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노인대학이나 지금 뭐 저희가 지금 보니까 어르신들 이제 국악이라든지 전통 무예에 대한 부분 많이 저도 우연찮게 행사를 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무예 탈춤이라든지 뭐 합춤 뭐 여러 가지 많아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수박을 좀 많이 배우면 좋을 것 같고 뭐 정신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충분히 좀 이렇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부분은 좀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한번 그때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요. 예. 네. 많이 저변이 좀될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렇게 저변을 좀 시킬 수 있는 부분은 될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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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교육 프로그램 부분은 사실 그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민족 그 체육 활동으로서 단체 체육 활동으로서 공원에서 시간, 정기적인 시간으로 택견이나 이런 활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수박이라고 하는 그 체육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역 단위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보급해 보는 방향을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좀 만들어 볼수 있진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교육자 입장에서 그 부분이 충분히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노인대학이라든지 노인 이제 복지관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무리한 게 많고요. 그나마 노인대학이라는 곳이 많이 설립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뭐 여러 가지 학교 교육도 하고 컴퓨터 교육도 하고 하지만, 이런 이제 무용이라든지, 이런 무예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교육 관점에서 가도 조금 이렇게 발전이 될수 있을, 보급이 좀 이렇게 될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함경남도 황토문화계승회의 문화재 발굴 보증 웨비나가 이제 거의 마지막 그 부분을 가고 있는데요. 저희 현장에 참석해주신 분들 가운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해주실 분 계실까요? 저희, 예, 한 분씩 최종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몽택 교수님께서 오늘 전체적인 2시간 가까이에 진행된 저희 발표 및 토론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 그 코멘트 발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양한 말씀을 해주신 우리 그 참가자이신 교수님들께 감사 말씀을 올리고, 이게 무형문화재인 우리 그 수학은, 아직 뭐 등재는 안 되었지만, 전통 공연이나 예술로서 춘과, 또 전통 놀이, 무예로서의 문화적 부분을 포함하고, 그 부분이 민간에서 전해져 왔다는 게 아마 연구 자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북에서 전통 공연 뭐 예술로서 전해진 부분이 많은데 특히 이제 그 지리적 특성에 맞게끔 동물 소리라든가 희노애락을 얼굴 표정으로 표현하기로 한 그러한 기능자의 심정으로도 무예이기도 하고 춤이기도 하다. 근데 태견하고도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의 그 전문가들이 많은 그 연구를 해서 우리 수학협회를 통한 전통문화가 등재가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홍원 군수님께서 한 말씀 그 최종적으로 오늘 그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정찬율 이사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생활체육으로서의 어떤 그런 어르신들의 건강? 이런 걸로 해서 사실은 저는 검도를 전공한 사람인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함경남도의 강당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가 어르신 무료 검도 교실이라는 그걸 주제로 해서 제가 20회에 걸쳐서
지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 검도가 굉장히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주 굉장히 격투기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만, 체육진흥공단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검도가 어르신이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로 해서 그 10년간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옆에 또 소회장님 계시지만, 그런 것들도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어르신들하고, 또 어르신들 이거 한번 요가도 하고, 뭐, 요즘엔 뭐, 어디 저기 구로동 쪽에 그, 저기 중국 사람들 많이 사는 데 가보면 태국권들도 뭐 이렇게 나와서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 황해남도 도청을 중심으로, 또 황해남도 중앙 도민회를 중심으로,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러시려면 지금 아까 말씀 여기 제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언어의 정통성도 있지만 동작의 어떤 것들이 정확히 원, 투, 쓰리가 있어야지 뭐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또 배워서 다음에 후계를 육성을 하는 아니면 지도자의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 그런 모양새들이 나와야 할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아직 어느 정도 가 있는지 회장님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는데요. 회장님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제 질문에 답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은 일본 대표적인 게 일본입니다. 좀 체계적으로 현대적인 어떤 모도 스포츠로서 좀 앞서가고 있는 것이 일본인데 일본의 어떤 모도 스포츠나 서양의 어떤 저 격투기와는 이 체계가 좀 다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저 씨름하고 좀 유사합니다. 이게 이제 같은 어떤 지역, 뭐 토양, 그런 문화로서 이렇게 전해져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씨름이 체계가 없습니까? 씨름에 뭐 태권도 뭐 가라패처럼 뭐 뭡니까? 그 까타가 뭐 수십 개가 있거나 태권도 품셋은 태극 일장 태극 일장 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씨름에 대해서 체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듯이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박도 이 기본체가 있고 그것을 이제 활용하는 사용하는 이제 그런 용법으로서 힘을 쓰는 이제 그런 방법 그리고 이제 기술들 그런 것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이라는 것을 지켜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대에 맞게 이제 그런 얘기를 뭐 어떻게 생각하면 좀 쉽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전통이라는 것은 전통을 지켜갈 때 가치가 있다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걸 뭐 현대화시킨다. 그거는 전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전해지는 어떤 전통 문화는, 용어나, 그리고 기술, 이런 것들을, 첫째는 뭐,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고, 뭐, 군수님께서 말씀, 이제, 걱정은, 하지 않으실 정도의 그런 충분한, 그런 기술적인 체계는, 이미 옥대에서 전해져.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그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제 수박이 가지는 어떤 전통성의 가치를 이제 우리 고유의 전통적 가치를 보존하는 좀큰 거시적 관점에서의 관점뿐만 아니라 무예로서의 이제 언어적인 그 가치뿐만 아니라 그 언어에 대한 그 가치에 기반한 기술적 가치까지도 연구를 통해서 검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가 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수박이라고 하는 전통 무예라고 할수 있는데요. 저 수박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 이해하게 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이런 민간 단체에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의미를 발굴하기 위한 활동들을 지금 오늘의 시간과 또 마찬가지겠지만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우리 고유의 전통의 우수성들이 후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존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기록이 가지는 의미도 중요한 거할것 같고, 그런 면에서 오늘도 이렇게 비디오 교육용 자료로서 이제 좀 남기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보증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런 시간들이 좀더 정부의 이런 좀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그 함의를 좀 적극적으로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2023년 함경남도 문화기금, 함경남도 향토문화계승을 위한 문화재 발굴 보증 앱이나 전통무예 수박을 중심으로에 대한 그 온라인 화상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에 참여를 해주신 세 분의 이제 발제자 분들과 저희 토론자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